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최대의 미국 주식 커뮤니티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전해드리는 10월 18일 오프닝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장우석이고요. 드디어 불금이 또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아,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금방 금요일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현재 10월 18일 9시 9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9시 30분이 넘어가야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목은요, 꽉 막힌 시장 흐름, 이 차트로 의문이 풀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죠. 1년 동안의 흐름,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흐름, 그 다음에 주간적인 흐름을 봐도 시장 흐름이 똑같았다. 예,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뭘 언제 주식을 매수하든 간에 특별히 1년 동안 안쪽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는 소위 얘기하면 꽉 막힌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 두 가지죠. 어떤 분들은 꽉 막혀 있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지지가 됐다, 잘 버텼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역전 현상,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물론 이제 브렉시트는 이제 합의를 했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의 악재로 나와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악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직까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와 있잖아요. 턱밑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상당히 견고하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식을 언제 매수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흐름 차이는요, 주식을 언제쯤 매수했는지, 그냥 올해 그냥 매수하신 분들은 올해 한 20% 먹은 거죠. 근데 만약에, 작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먹은 게. 두 번째, 포트폴리오 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종목에 완벽하게 이제 몰려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에 완전히 몰려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작년 그 4분기 저점에서 애플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거의 한 70% 이상 수익이 나신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식을 산 시점이 어쩔 수 없이 내 고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한, 만약에 고점에 샀다 그러면 그 정도지, 굳이 내가 뭔가 잘못 투자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숙성이 좀 돼야 된다,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약된 뉴스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WTO의 분쟁 해결 기구란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14일날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해외 주식 히어로즈, 한국경제TV에서 이제 하는 4시 반의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항공주를 제가 거론했거든요. 그때 언급했던 지금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악재가. 올해는 정말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 주가가 재미없네, 델타항공 재미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항공기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등에 대해서 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를 승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표부는요, 무역 대표부는 18일부터 오늘부터 항공기 10%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과됩니다 오늘부터. 18일 밝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되거나 아니면 이제 취소하길 바랐는데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당장 지금 델타항공이 254대 에어버스를 이미 예약이 돼 있습니다. 향후 비행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비행기를 원래는 그냥 얼마에 가져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무조건 얼마가 더 붙는 거예요? 10%가 더 붙는 거죠. 10%가. 그래서 아메리카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전부 많게는 100대부터 50대까지 다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에어버스. 그래서 주가가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올 초에 무려 35일 동안의 셧다운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항의 관제탑에 근무하는 분들은 안 합니다. 예,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세관 업무 안 합니다. 예, 안 하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무더기 결항이 엄청나게 이어졌다는 점.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웠다. 근데도 불구하고 매우 잘 버텼다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 얘기하다가 약간의 그 기업 내용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사이트를 제가 심어 드릴 거니까 예,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러 위원장이요. 1단계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합의를 박차고 가하고 있는데, 이제 서명, 예, 서명해야죠. 그거는 이제 11월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예,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 예. 결정된 게 아니고, 예,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중국 상무부의 가오평 예, 대변인은요, 협상의 최종 목표는 무역 분쟁을 종료하고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 강조했는데,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겁니다. 한 25년 지나면 될지 모르겠죠. 제가 예전에 그 했지만, 그 병원 환자처럼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그 환자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예, 해결됐냐? 예, 25년 뒤에 일입니다. 2045년에. 그랬더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예, 거의 그렇지만, 거의 가까워져 있다고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예, 우스꽝스러운 이제 카툰으로 보여졌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오늘자 뉴스 중에 가장 이제 그 의미 있는 뉴스는 블룸버그자 뉴스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예, 블룸버그에서 계산했던 예, 그 미국의 리세션 12개월 내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리세션이 왔던 그 시기에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런 모습이 징후가 보였는데 그리고 두 번의 연속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다음에 금융위 때 그 이제 시기에서 이제 그 온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근데 지금 이제 과연 올 수 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극대화되면서 한번 확 커졌다가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와서 커졌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지금 얼마냐면 27%입니다. 예. 근데 과연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이 안 그어지는데 하여간 요 모습을 보게 되면 높은 수준에 와 있죠. 이 부스부스 올라온 거는 예, 일시적으로 어떤 뭐 이슈가 있을 때 쭉쭉 올라온 그런 것보다는 이 평균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돼 있죠. 매우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네. 일단 이 숫자 자체가 뭐 아직 50%가 안 되는데 하시지만 어쨌거나 이런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이 정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보다는 그냥 블룸버그 자에서 그렇다고는 그런 겁니다. 예, 걔네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 왜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유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료를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게재했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요 그림은 공개가 돼 있어요. 요 그림과 요 제목은 예, 요것만 제가 도용한 겁니다. 27%는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는 뭐 그 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예, 블룸버그자 회원입니다. 블룸버그 뉴스를 집에서 직접 잡지를 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상한 사람이죠.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스 중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뉴스.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6%로 3분기에는 예,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제 예상보다 굉장히 슬로우해진 거죠. 둔화된 겁니다. 둔화. 여기서 둔화. 슬로우라는 표현이 둔화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해석 자체가 예, 뭐 늘어졌다 뭐 여러 가지 직역을 할 수 있지만 둔화로 표현하면 한국말을 딱 표현할 가능한 말입니다.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6%라는 자체가 1992년 이후에 가장 27년 만에 예, 지금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뭐겠습니까? 예,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뭐 부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뉴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주 치명타를 입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6%라는 숫자가 언제 이제 5로 바뀔지 5%로 바뀔지 5%대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중국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아주 격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온 뉴스입니다. 자, 코카콜라가 일단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6센트 그냥 뭐 부합했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인라인. 예, 56에 56이니까요. 인라인. 예, 그리고 매출은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예, 94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95억 달러는 이게 뭐라고요? 비트했다라고 칩니다. 비트. 예, 비트. 그래서 이건 이제 EPS는 인라인인데 예, 그런데 매출은 비트했다라고 한 거죠. 왜 비트했을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제로? 예, 설탕 안 들어간 있잖아요. 그거. 저는 뭐 안 먹습니다만. 맛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뭐, 무슨 감미료 같은 게 들어가갖고, 약간 뭐, 진짜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제로 코카콜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커피맛 코카콜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지널 코카콜라라기보다는, 뭔가 좀 설탕이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 커피 맛 이런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나 생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탄산 아까 그 꼭 콜라가 뿐만 아니고 점점 라인업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 브랜드의 이제 생수는 다산이죠. 다산. 예. 그리고 펩시코의 생수는 아쿠아피나. 해외 가시면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코카콜라의 다산이 예, 펩시코의 아쿠아피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실적이 잘 나온 건 또 뭐였습니까? 어제 마감 후에 예,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예, 4%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2.99였는데 3.43으로 EPS가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역시 매출도 보게 되면 지금 10.6억 달러였는데 예, 11.3억 달러로 더 잘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 정도는 딱 뭐 보시면 알아야 됩니다. 예, 쉽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비트했다는 말도 쓰지만, 다양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만 몇 가지만 알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요 기계가. 그래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정형외과 의사가 딱 가서 요걸로 사람을 이렇게 좀, 뭐죠? 적게 상처를 내서 예, 수술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은 떨잖아요, 손을. 기계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친습 같은 어떤 그런 그 수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빈치는 이미 이게 인튜이티브 서지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형외과 의사들이 쓰고 있어요, 다빈치를. 본인 쓰면서 이 회사가 이건지도 모르는 것 뿐이죠. 그게 미국 주식에 대한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메인인데요. 메인인데, 이제부터 집중하신, 이거 뭐,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오늘 이게 제일 핫한 뉴스예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못 찾죠. 이런 뉴스를. 예.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고의, 미국 주식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글쎄요. 뭐, 야후에 가서 뭐, 오늘의 시황을 적을 수 있겠지만, 그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 대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지수가 몇 포인트에 뭘 상승했다 뭐 그거 다 적죠 막 얼마 포인트 올라서 뭐 몇 퍼센트가 올랐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국제 수익률도 보여주고 유가 보여주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증권사 직원들이 매일 그거 가서 보시면 돼요. 증권사 가서 보시면 시황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인데 앞으로 그런 시장을 많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저도 좀 느낍니다만 싫어요가 또 증가하고 있고 좋아요로 잘 안 누르고 계시고 또 구독도 좀 뜸하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분발해 주시기를 저희도 힘을 내야 되니까 예,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런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 요게 이제 2950포인트라 잡고요. 보면 위아래로 1년 전에 매수하신 분 6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은 여기가 2950을 잡으면 얼마가 먹은 거예요? 1년 전에 매수하신 분은 좀 올라왔잖아요. 6개월 전에 매수하면 좀 올라왔죠. 얼마가 먹었을 것 같아요? 2%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3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 한 달 전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2%가 손해예요.
여기라고 생각하면 2,950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이게 한 지난주인가 만들어진 차트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2,950을 잡은 거지. 지금은 2,990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론 차이는 좀 생겼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년 전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 6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 3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 한 달 전에 매수하신 분이 똑같이 어떤 분들은 잘 먹으면 2%, 못 먹으면 2% 위아래로.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총 4% 안에서 무려 1년을 끌고,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사신 분은 대박이죠. 여기 사신 분 대박이죠. 여기 사신 분 대박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손을 이렇게 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서. 그었더니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애들도 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까요? 일리 가거나 일리 가거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 예측이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요.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실적을 판단하거나 세계 뭐 미국에 대한 경제 동향을 판단하거나 어렵죠. 어려운데 끝나고 나서 뭐 자꾸 여기 이런 거 하지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일단 어쨌거나 중요한 건 1개월, 6개월, 3개월, 한 달이 보통 주기니까요. 짧게 말씀하신 분들이나 보통 뭐 약간 이제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의 어떤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많이 먹으신 분이 2%, 많이 손해 보신 분이 2%. 여기 꽉 갇혀 있다. 완전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요 딱 박스로 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요?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예, 더 이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런 4% 내에서 움직였던 예, 그 꽉 갇혀있는 여러분들 숨 막히는 거예요. 4%면 1년 동안에 물론 바닥부터 위에까지 하면 하지 말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이나 6개월이나 3개월이나 한 달 동안에 그런 움직임을 꽉 갇혀있던 그런 구간들 항상 얘기하는데 뭐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찍으면서 그런 거는 다 100이면 100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맞췄다는 거죠. 내가 바닥을 찍었고 고점을 맞췄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전문가들이 돈을 잘못 벌어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제 분명히 이제 이 얘기 들으시고 이제 또 싫어가 누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짜증 나니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확률적으로도 봐도 버신 분보다 못 버신 분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구간이 있는데 꽉 갇혔던 구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죠. 근데 과거에 2015년, 16년대 이럴 때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2년대, 2011년부터 12년대 또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죠? 네.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나르고 뭐 어떻게 됐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왔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네.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통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겠죠. 뭐 응축되거나 힘을 뭐 저장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였다 그러면 이번에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자 오늘 좀 약간의 좀 시장을 떠나서 탑10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세계에서 2019년 판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이제 인터 브랜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봤는데 애플이 2,342억 달러 거의 한 25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1등을 차지했고요. 예, 구글이 2등, 예, 아마존이 3등,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가 5등, 삼성이 당당하게 6위에 뽑혔습니다.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예, 누가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한들 이런 거 좋잖아요, 기분.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거 맞지만 예, 정말 한국이 딱 꼈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것도 610억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예,
진짜 기분 좋은 건 토요타를 이겼다는 점. 네, 토요타가 바로 밑에 있죠. 발 밑에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 그다음에 벤츠도 있고 뭐 맥도날드 있고 쭉 디즈니도 쭉 있고 한데 페이스북이 없어요. 안 보이죠? 14위에 머물렀다. 왜 그러냐? 예,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뭐 벌금이 또 부과되기도 하고 벌금이 부과될 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어쨌거나 많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하여간 기분 좋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인터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뭐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는 뭐 기업의 재무 성과, 실적이 좋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사실 고객들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 어떤 그런 그 선호도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 같이 판단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삼성,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맥도날드, 디즈니잖아요. 근데 과거 2000년을 같이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2000년은 코카콜라가 1등이었어요. 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세상에, 나는 이거 보기 전까지는 설마, 예, 저는 살짝 저는 지위를 생각했어요. 지위, 2000년도에는. 예, 근데 코카콜라가 1등이었더라고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IBM. 지금 IBM 아니지, 지금 뭐, 완전 떡댔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인텔, 노키아, 뭐, 지위가 딱 있어요, 지위가. 예, 지위가 지금 뭐, 없을걸요? 100등 안 해도? 있으려나?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AT&T. 디즈니가 대단한 기업이죠. 예. 2000년도에는 하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맥도날드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머리를 좀 식히지 않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 간단하게 오늘 오프닝 벨을 맞추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시 한번 S&P 500이 역사상 최고치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료하고요. 마지막 남은 불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그 내일 그 주말 정기 시황은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내일은 제가 빠지고 우리 이한인 교수님께 전적으로 제가 다 이제 혼자 사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글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저 없이 시작하는 걸로 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